아이들을 봐도 사실 아이들이 다 알아요. 아빠가 이제 아프다 이런 걸 알고 아무리 이제 그래도 아이들이 어린데 아빠가 아파서 그래라고 이해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어렵죠. 같거든요. 그렇죠. 저는 애기 아빠 좀 자면 애들 데리고 좀 대화를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그리고 아빠가 아파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이해하자 우리. 그러니까 알았어 엄마도 힘내 그 소리를 하거든요 애들이. 엄마도 아픈 거 아는데 애기가 막내가 입에서 퍼주는 거 봐요. 따뜻해. 따뜻하다고 해주는 거야? 응. 입을 덮어줄 때 정말 몸이 안 좋았거든요, 저도. 그러니까 엄마 아프지 마. 넷째 아들이 엄마 아프지 마. 사랑이 제일 많이 해줘요. 엄마 아프지 말라고. 근데 아내분도 많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. 뭐. 네, 저는 그냥 참는 거죠. 저는 애기 아빠가 아픈 것도 알고 애들이 그걸 또 참는 것도 아니까 같이 참는 거죠. 근데 이게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. 뭐 가슴이 아프거나 그러니까.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, 저도. 어떤 약을 드시는 거예요, 지금? 우울증 약이랑 그 자살 성향이 있다고 해가지고 두 알을 먹거든요. 정말 그런 자살 충동이 있으세요? 네. 애기 아빠랑 트러블이 있고 그러면 저희 집이 3층이거든요. 떨어지고 싶어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차에서 이렇게 트러블 있으면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다.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. 보니까 생각보다 좀 아내분도 건강이 좀 심각한 상황처럼 보이는데 남편분은 그 이걸 좀 알고 계셨는지. 아 전혀 몰랐습니다. 아 전혀 몰랐습니다. 이제 그냥 약을 먹는다는 것만 좀 알았지. 아 몰랐어요. 그 몸 상태가 이렇게 휘청거릴 정도로 또 그렇게 나타나는 영상은 처음 봤습니다.